예, 반갑습니다. 547번 문제. 어우, 방금 전부터 좀 오래 풀다 보니까 화면이 꺼졌어. 5분에 뭐 자동 세팅되나? 모르겠네. 547번 문제.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,3일 때 실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를 구하래. 늘 풀었던 거냐고, 친구. 다시 한번 함수하면 돼요. x2차에서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, 그렇죠? y는 2x-니까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. 교점이 두 개네.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. 그때 x좌표가 마이너스 1. 이때 x좌표가 3이라고 했지. 끝났는 친구. 이 식을 fx, 이 식을 gx라고 하면 교점이라는 것은 이두 식을 연립했을 때, fx는 gx. 두 식을 연립했을 때, 이항하면 이표 고치라고 했지. 그래, 안 그래? 그때의 해가 이거죠, 친구. 이 식의 해가 바로 마이너스 2, 3이라는 거지. 됐습니까, 우리 친구? 차근차근 해봅시다.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gx는 2x 마이너스 연립. 둘이 연립하는 거야, 연립. 됐나요, 친구? 이제 는 연꼴로 고쳐야 되지. 이쁘게 3x의 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묶다 a 플러스 2x 됐습니까, 우리 친구?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b는 연꼴이 되네. 됐나? 이 식의 해가 바로 x는 마이너스 2, 3이 되는 거잖아. 됐나요, 우리 친구?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고 식 하나 나오죠? 또 x에다가 3 넣고 식이 또 하나 나오지. 그럼 식 토탈 두 개잖아. 미지수도 두 개고 연립해서 풀어도 됩니다. 그렇게 하는 순간 하수. 답은 맞춰. 시간 뺏겨. 우리 뭐가 나와? 근이 나오면 근과 계수 관계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. 오케이. 근과 계수의 관계 정답. 두 분의 합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두 분의 합은 그렇죠? 이놈의 부호 반대지. 3으로 나눠야죠? 3분의 a 플러스 2지. 근과 계수의 관계. a를 구할 수 있네. a부터 구할까? 얼마야? 1이죠, 친구? 두 분의 합이 1이야. 3을 곱하면. 이 값이 3이어야 되지. 3분의 3이 1이니까, 바로 a는 1이 되겠네. 된다고, 친구? 두 분의 곱.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두 분의 곱, 1 플러스 b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 나오죠? 그럼 b는 몇이 돼야 돼? 마이너스 7이 되겠네. 7이 돼야 되겠네. 그래, 안 돼, 친구? 됐나, 우리 친구? 뭐, 잘못됐나, 1. 아, 여기 3이지, 3, 3. 3도 나눠야지. 아, 어허. 또 깜빡했네요. x제곱에서 1이야 되네. 양배 3으로 나누니까 3분의. 오케이, 3분의 1 플러스 b지, 2분의 곱은 3분의 1 플러스 b가 바로 3분의 1 플러스 b가 바로 근과계수에서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, 그래 안 그래? 그럼 1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지, 그래 안 그래? 3분의 마이너스 18이 6이니까, 오케이,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럼 b는 마이너스 19가 되겠네. 19. 뭐야, 됐어? 18이라니까, 마이너스 18이라니까, 마이너스 19. 1 플러스 b 아니야, 친구? 잘못됐나? 3분의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라니까, 1 플러스 b가, 1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8이라니까, b는 마이너스 19 맞죠? 예, 맞네. b는 마이너스 19. 마지막 힘이네. 연산. 두 수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. 두 수의 합.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8이 되겠지. 있네. 답은 2번이 되겠죠. 네, 마지막 연산이 해냈네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. 이차함수와 직선이 있는데, 그렇지? 그때 두 교점의 X좌표지. 교점이 연립하라고 했어. 쪼개 치고 연립. 그래, 안 그래? 그때 교점이 바로 이 연립에서 이 식의 해라고 했잖아, 우리 친구.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A와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.
마지막이 정변사님 더하기 빼기를 못했네요. 죄송합니다. 예.